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34명의 귀한 캠프팀을 구성케 하시고 개개인들을 불러주시고 특별히 지역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5,000명이 넘는 재직 중에서 34명이 뽑혔다는 것은 그만큼 이들이 서밋 대사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요시아 왕에게 예레미야에게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힘을 가지고 이 현장에서 복음 증거하는 서밋 대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말씀의 인도를 받는, 그래서 오직의 신앙으로 뿌리 내리는 복된 신앙,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세 번째 강의를 통해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제 개인입니다. 개인이 회복할 것이 무엇인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자 21살 때 요시아 왕 21살 때 하나님 예레미야와 한 팀이 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유다를 개혁해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강을 통해 가장 중요한 건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5,000명이 넘는 재직 중에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 선택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레미야하고 한 팀이 되셔야 돼. 그러니까 34명은 원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팀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주장, 내 생각이 앞서면 안 됩니다. 철저히 죽어줘야 돼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럼 우리가 뭘 잡아야 될 것인가? 사명이 확실하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스스로를 나는 서밋 대사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현장에 파송한 서밋 대사다. 그 서밋 대사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돼.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이 3절의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 장면이 뭡니까? 서밋 대사로 파송받는 장면이에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5명을 후보군으로 오른 다음에 이 5명의 후보군 중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현장에 서밋 대사로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잡을 것이 뭔가, 뭘 회복해야 될 것인가. 이제 팀이 아니라 이제 개인이 회복할 게 있어요. 팀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개인이 힘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개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분명히 공급받으셔야 돼. 자, 오늘 첫 번째가 뭡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개인의 예배가 회복돼야 돼.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하필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선택했는가? 드디어 비로소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AD 30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50일째 되던 해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후에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죠? 저 감난산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한테 준 메시지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열두 제자예요. 장소가 예루살렘에 있는 감난산에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땅끝까지 증거되리라. 그게 AD 30년이에요. 지금 몇 년입니까? AD 47년에 드디어 세계 선교가 시작됩니다.
다른 말하면 17년 후에 드디어 시작되는 거예요. 어딥니까?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470km 떨어져 북쪽에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세계 선교가 시작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인가? 이 안디옥 교회가 지금 말하면 다민족 교회예요.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뛰어난 민족이 우리 민족이라는 이 선민 사상이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 성전 안에서도 성소와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성소. 지성소 안에도 어떻게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 안에 세 개 성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모세가 준 두 돌판. 가장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470km 떨어진 이 안디옥은요. 정통 유대인의 입장에서는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이방인, 이방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세계관이 있냐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스스로 정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리입니다. 세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두 번째는 창기입니다. 창기는 구원 못 받아요.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은 절대 구원받지 못 삽니다. 왜? 구원받는 조건이 뭐냐면 율법과 할례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고 할례를 못 받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이방인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세계보험을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예루살렘의 교인들도 아직까지 어떻게 해요? 그 사고방식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각인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도 모르는 잘못된 각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품고 사회가기가 너무 힘든 거. 왜? 원팀이 안 되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내 주장이 나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해요? 원망이 나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이 나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 깨어보니까 남을 욕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모르니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각인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17년 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후 17년 후 AD 47년에 안디옥교를 쓰시는 거예요. 왜 안디옥교를 쓰셨는가? 거기는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전도 시스템, 현장 시스템 얘기합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은 이런 용어를 많이 써요. 제자 시스템을 구축해라, 현장 시스템을 구축해라. 누가 구축해요? 사람이 구축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 힘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내가 제자 시스템을 구축해야지, 현장 시스템을 구축해야지, 예, 맞는 얘기지만 누가 합니까? 개인이 해야 돼요. 그럼 개인이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해서 안디옥교의 많은 성도 중에 다섯 명의 사람을 후보로 내놓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정통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럼 다섯 명의 사람을 보세요. 안디옥교의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 말은 많은 후보군 중에 다섯 명이 선출됐는데 이들이 하나같이 못해요. 선지자와 교사 출신이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뭐냐? 하나님 편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해요. 굉장히 선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추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춰서 하는 것은 영업이에요. 영업. 선지자는 선포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교사입니다. 자, 바울이 AD 44년에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제일 먼저 한 게 뭐지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1년 동안 안디옥 교인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교사의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이 말은 선지자와 교사는요, 철저히 평상시 복음을 증거하거나 가르친 자입니다.
그래서 34명을 선출할 때 가장 먼저 본 것이 말을 잘하느냐, 훈련을 많이 받았냐, 그게 아니라 평상시 지역의 교육자가 하나 돼서 누구를 가르친다든지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을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름대로 성경적으로 뽑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인정하기를, 아, 내가 어떻게 뽑혔을까? 아, 내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렇게 현장맨이 아닌데, 내가 그렇게 헌신적이지 않은데, 여러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는 기도하면서 성경적으로 뽑은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와 교사 중에서 5명의 후보군이 나왔는데 보세요. 이 바나바. 바나바가 뽑혔다는 것은 모든 대중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왜? 바나바는 열두 사도 외에 13번째 사도와 같은 역할을 했거든요. 문제가 오면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향해서 사도들 지어진 별명이 있어요. 별명. 그게 뭡니까? 위로의 아들.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근데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위로가 되고 하나가 된다고. 그래서 제자들이 볼 때 너 이름, 별명은 이제 바나바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지역전도 캠프를 통해서 1년 후에 나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새로운 닉네임이 정해져야 됩니다. 뭐 피스메이커, 뭐 이렇게 하든지, 뭐 위로의 권사님, 뭐 기쁨의 권사님, 헌신의 집사님, 이렇게 돼야지. 닉네임이 어떻게 해요? 불평의 사람, 원망의 사람, 수근거리는 사람, 또 인색한 사람. 그 닉네임이 있어야 돼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고향이 구브로예요. 그래서 바울의 1차 세계 선교를 떠날 때 제일 먼저 구브로로 갑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시몬이에요. 근데 시몬의 이름 앞에 니게르라는 이게 붙습니다. 니게르라는 건 흑인이, 흑인은. 여러분, 정통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상상치 못하는 거예요.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딱 결론 내린 정통 기독교인들 앞에 니게르라는 흑인이 어떻게 해요? 선출된 겁니다. 그리고 루기오라는 사람, 성경에 여기 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성경이 뭐라 합니까?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구레나라는 것은 아프리카 구레네예요. 이 사람도 흑인이에요. 다섯 명의 후보 중에 흑인이 두 명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은 너무너무 달라.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을 주장하면 안 되고. 왜?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 다르게 역사하거든요. 그리고 이 마나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성경은 뭐라고 나옵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자, 우리가 성경을 안 읽었거든요. 잘 안 읽어요. 성경을 안 읽습니다. 보편적인 것 같아. 모든 사람이 많이 안 읽어. 그러니까는 성경을 혹 읽다 하도 이해 못하는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 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 뭐냐면 저는 옛날에 중학교 때 이 부분을 읽다가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기억이 나요. 선생님이 아무 대답 못해요. 그냥 믿어 그러더라고. 질문하지만 그냥 믿어 그래. 그래서 저는 읽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찾아보거든요. 그냥 믿을 수가 없어요. 알고 지나면 좋잖아요. 가장 무서운 게 무지거든요. 무지.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메시아 관의 무지 때문에 지금도 고통받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이 시간에 잠깐만 설명할게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 뭐냐면, 자, 이 헤롯이라는 대왕, 헤롯의 대왕이 BC 37년에 로마가 어떻게 해요? 자신의 대리자로 이 헤롯을 왕으로 임명합니다. 근데 헤롯은 정통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두매, 즉 에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족속 중에 하나가 뭐냐? 에돔이에요. 에돔. 에돔이 누구냐면 누구지요?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에요. 이 사람을 왕으로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입장에서는 이건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예요. 자존심을 떠나서 수치라고 여겼다고. 그러니까 왕이 된 헤롯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민심을 사야 되거든요. 민심을 사기 위해서 했던 방법이 뭐냐면 성전을
성전을 증축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지식이 없는 사람은 헤롯이 성전을 지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락방에 그 여러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 중에 이런 부분이 나오더라고. 헤롯이 성전을 지은 게 아니에요. 자, 남유다가 저 북쪽은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자,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자,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받고 소수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 만에 돌아와서 수르바벨과 사람을 통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516년에 성전이 지어져요. 그래서 수르바벨과 또 예수아와 여러 사람을 지었다고 해서 성전을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500년이 지난 후에 이 성전이 낡은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이 어떻게 해요? 이 성전을 우리가 리모델링한 거예요. 조금 넓히고 깨끗하게 한 겁니다.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AD 4년에 죽으면서 이 나라를 3등분합니다. 3등분합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10명의 아내가 있었거든요. 10명의 아들 중에 많은 자식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똑똑한 아들들에게 나라를 세 쪽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아켈라오, 또 저 갈릴리는 안티파스, 저 북쪽에는 빌립. 여러분, 이스라엘은 세 개의 구로 형성됐거든. 하나는 이 갈릴리, 하나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하나는 베레아,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세 개의 나라를 분리시킨 거예요. 그걸 우리는 그 분리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분봉왕, 다른 말하면 왕보다 낮은 군주 정도로 지칭하는 거예요. 왜? 로마가 이 나라가 하나 되면 단합되어서 로마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반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이 나라를 어떻게 해요? 쪼개버린 거예요. 분봉왕. 그리고 그 위에 로마가 파송한 총독이 있었거든. 예수님 당시에 누구지요? 누굽니까? 빌라도라. 이게 분봉왕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마나엔의 어머니가 헤롯 대왕의 아들 안티파스의 유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젖을 주면서 키웠거든. 그러면 자기 아들도 같이 키운 거예요. 그래,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젖동생, 함께 길러지다, 함께 양육받다. 마나엔이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사울은 어떻게 해요? 아직까지는 핍박자의 닉네임이 붙어져 있다. 안디옥 교회는 이 다섯 명의 후보들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이 서밋 대사, 이걸 뽑기 위해서 지금 모여 있습니다. 어떤 방법인가? 성경 뭐라고 합니까? 서밋 대사의 후보군을 뽑기 위해서 온 성도들이 했던 게 뭐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우리는요, 가장 중요한 게 섬겨, 이 말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나도 섬겨 그러면 봉사의 개념으로 알았거든. 근데 이 성경을 묵상하고 원문 성경을 보니까 또 요즘 나오는 성경, 다른 말로 하면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새버전 성경은 이거를 섬기라는 말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 예배로 성경 해석하거든. NIV 성경도 그렇게 나와. 예배로 나오는 거예요. 즉 다섯 권의 후보 중에서 서밋 대사를 뽑을 때 안디옥 교회가 했던 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예배와 금식인 거예요. 예배와 금식. 여기서 예배는 공적인 예배일 수 있고 우리가 스스로 드리는 사적인 예배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적인 예배 성공하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이 사적인 예배, 다른 말로 하면 고요한 말씀 묵상의 시간이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홀로 성경 읽는 거예요. 홀로 하나 옆에 기도하는 거예요. 홀로 하나 옆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은요,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는가.
그리고 왜 금식했습니까? 여러분 금식은요 오직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시작이 금식이 다른 말 스탑이야 스탑. 내 욕심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욕망을 멈추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울 바나바와 이 사울을 뽑을 때 그들이 했던 방법이 뭡니까? 예배와 금식이에요. 예배와 금식. 금식이라는 굶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해석하면 이제 절제인 거예요. 절제. 내가 오직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하거든요. 가장 무서운 게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세상과 복음, 예배와 세상. 이거 가지고는요 오직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외치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은 철저한 스탑이 있어요. 스탑.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읽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시간을 멈춰야 되거든. 내가 헌금을 하겠다. 내가 쓰고 싶은 물질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겠다. 내가 원하는 시간을 멈춰버리고 주님께 드려야 헌신이 되는 거예요. 캠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합니다. 살림도 하고 친구도 만나보고 장도 보고 취미생활도 해갖고 무슨 캠프를 나갑니까? 내가 캠프팀으로 뽑혔다는 건 뭡니까? 이제는 세상 것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딱 멈추는 거예요. 내가 너무 스마트폰을 많이 한다. 이것도 멈춰야 돼요. 영상을 많이 접하면요. 하나의 말씀이 심심해요. 여러분, 영상에 접한 어른이나 영상에 익숙한 아이들은 읽는 문화가 익숙하지 못해요. 읽는 걸 싫어해요. 왜? 영상은 읽는 게 아니라 보는 거잖아요. 듣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사람이 딱 잡혀버리면 읽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성경도 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읽어야 되잖아요. 이게 방해가 된다면 좀 내려놓으세요. 아니 스마트폰 안 한다고 죽습니까? 저는 이 스마트폰을 2년에 한 번씩 바꾸거든요. 바꿔요. 체인지를 들어서 바꾸는데 바꿀 때 스마트폰을 바꿀 때 이제 그 팔잖아요. 팔면 제일 먼저 본 게 외곽을 봅니다. 외곽. 외곽이 깨끗한가 보고 두 번째 보는 게 뭐냐면 겉에 스크린이 그 깨졌는지 안는지 보고 그 다음에 배터리를 봐요. 배터리. 배터리를 딱 보면 내가 저번에 2년 전에 팔 때는 92% 나왔어. 이거 혹시 교체한 거 아니냐? 아니, 2년 동안 배터리 92%. 이 말은 뭐예요? 중요한 것만 보는 거예요. 누구는 이거 가지고 영화를 보더라. 아니 큰 TV 놔두고 왜 이거를 보냐고 안구건조증 걸리게. 이거를 보고서 이거 많이 보면요 눈이 모아집니다. 사시대. 이건 필요한 거. 제 스마트 용도는요 검색 또 하나 어때 문자 카톡 외에는 근데 우리가 너무 여기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유튜브 시청에 2-3위 하는 게 60대 아 생각할 때 아 60대는 이 영상에 조금 좀 민감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유튜브 시청률 2위가 60대가 제일 많은 거예요. 20대도 아니라 이걸 스탑시켜야 돼. 안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지역 전도 캠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예배에 집중하고 또 금식하며 오직의 속으로 들어가니까 성령께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불렀다는 건 뭡니까? 자, AD 3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4년 후에 이 사울이라는 자가 이 다메섹에서 지금 말하면 다마스쿠스 아닙니까? 시리아의 수도 이 다마스에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는 도중에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로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지금이 AD 47년이에요. AD 47년이라 1차 세계 선교를 떠나기 예, 기도할 때가 AD 47년인데 저 때가 언제입니까? AD 34년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바나바를, 바울을.
이때가 AD 34년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따로 세우라. 누구를? 바나바와 사울을. 그 시키는 일이 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9장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가라 아나니아에게 가라 이 사람 지금 강한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워진 이 사울 핍박자 사울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다메섹의 이 사역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 나중에 사도행전 24장, 25장, 26장, 27장에 보면 나오죠. 벨리스 총독과 베스도 총독.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다메섹 도상에서 AD 34년 다메섹 도상에 주신 메시지가 드디어 AD 47년에 사울이 딱 선택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지역 전도 캠프팀이 오래전부터 구성되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시간표가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에 하나님이 나를 뽑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1년 동안 이 1년의 인생이라는 과정 여러분 인생 속에 1년이라는 2021년 인생 속에서 요시아 왕인 것처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몇 년 뒤에 자 비시디안 안디옥과 이고니아와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 이 지역을 지금 말하면 갈라디아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 이 갈라디아에서는 이고니온과 여기 비시디안 안디옥과 이고니아와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의 1차 전도 지역이거든. 여기에 전도된 사람들에게 나중에 쓴 편지가 갈라디아인데. 갈라디아서인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책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택정하셨다. 그리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이렇게 고백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임명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잔잔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주를 섬겨 금식한 후에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그냥 기도하고 머리에 안수하니라. 머리에 안수한다는 건 뭐죠? 안수한다는 말은 전가되다.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와 성도의 모든 것이 두 사람에게 바나바와 사울에게 전가된 거예요.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이제 개인이 아닙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를 대표해서 나가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대표가 누구냐? 바나바 사울이에요. 여러분들이 34명이 뽑혔습니다. 현장에 갑니다. 여러분들은 개개인이 아니에요. 예원교회를 대표해서 간 사람들이라. 이런 믿음으로 가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가, 행동 한마디가, 또 상냥함이, 친절함이 예원교회를 홍보하는 거예요. 예원교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파송받은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가셔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준비할 것이 뭐냐? 여러분 개인이 준비할 것이 뭐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떤 공적인 예배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예배 가장 중요한 시간에 가장 중요한 장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피조물 내가 1대1로 만나는 시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지속이 안 됩니다. 이게 없으면 힘이 없어요. 이게 없으면요 흔들립니다. 사람의 말에 환경이 흔들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쩔 때는 열심히 오는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없어. 뭐 친구 만나러 가요. 시어머니 만나요. 김치하러 가요. 뭐하러. 핑계지만 그 4명은 어떻게 해요? 힘이 없는 거예요. 34명이 한 명도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낙오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보낸 사람들이 이제 떠납니다. 자, 수리아 안독에서 두 사람이 떠나요. 이 실루기아 해안가에 와서 이제 배를 타고 갑니다. 그 구브로 섬에 가요. 이 구브로 섬. 이 구브로 섬은 왜 갑니까?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구브로를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 살람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 구브로 섬의 가장 큰 도시가 이 살람이에요. 여기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때 자 누구를 만나냐면 요한을 만나. 요한 마가 다락방 있죠. 마가 다락방 마가 요한을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요한이 누굽니까? 요한이 누구예요? 지금 17년 전 AD 30년에 그 마가 다락방에서 어떻게 성령의 강한 역사를 체험한 어릴 때 아마 체험했겠죠. 어릴 때 봤겠죠. 이걸 직접 본 사람이에요. 그 어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바울팀과 합류합니다. 그곳이 살람이에요. 여기서는 특별한 열매가 없어요. 누구를 전도했다, 복음을 증거했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아무 열매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람에서 걸어서 구브로의 수도 이제 어떻게 하면 바보에 도착합니다. 자, 이름이 특이해요. 바보. 자,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바보에 도착합니다. 자, 바울이 이 바보에 도착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구브로 섬의 최고의 통치자, 우리 한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돼요. 그래도 중요한 것이 이 서기오 바울 총독이라는 사람, 이 구브로 섬의 최고의 권력자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이렇게 보지만 최고의 권력자를 바나바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 겁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당장 강서 구청장 찾아가 보십시오. 구청장이 여러분 만나주나. 한구를 담당하는 구청장도 만나기 어려운데 이 구보로라는 지도상에 보면 조그만 섬 같은데 제주도 더 큰 섬이거든요. 최고의 권력자, 로마에서 파송한 최고의 권력자 서기오 바울을 그것도 어떻게 해요? 바나와 사울이 만난다는 것은 분명히 연결한 사람이 있었을 거라. 그 사람도 권력자일 거예요. 또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잖아요. 분명히 바나와 관계된 사람이 이 팀을 서기오 바울과 연결해 줬을 겁니다. 왜 연결이 쉬웠냐면 그만큼 권력자라, 연결한 사람도. 그리고 서기오 바울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다는 건 뭡니까? 이미 복음의 말씀을 들은 경험이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지금 맴돌고 있단 말이에요. 맴돌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중간 사역자가 어떻게 해요? 중간 권력자가 당신이 전에 들었던 이 복음을 확실하게 설명할 사람을 내가 연결해 주겠다.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오 바울이 전에 들은 말씀이 있는데 이 가슴까지 안 온 거예요. 그냥 맴돈 거예요. 맴돈 거.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을 때 만남이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 캠프팀이 갔을 때 누구한테 복음을 증거했을 때 거절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욕할 수 있고 또 비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아 복음이 안 들어갔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고 갔다. 그러면 이 복음의 메시지가 그 생각 속에 지금 맴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젠간 어떻게 시간표가 되면 연결해 주실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자, 이 구브로라는 이 섬은요, 특이합니다. 그 당시가 그랬어요. 로마의 영향을 있다 보니까 이 구브로 섬의 최고의 신은 비누스 신상이에요. 여러분 그 미술하는 사람이 비누스 신상을 보고 스케치하잖아요. 비누스 신상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의 뭐 상체를 드러놓고 있잖아요. 그게 그 당시 문화예요. 이 비누스 신은 굉장히 퇴폐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음란해요. 이 지금 이 구브로 섬이 이 비누스 신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섬이나 항구는요 굉장히 음란해요. 그 일본 사람이 음란한 거야. 이거 그대로 한국에 들어왔잖아. 그리고 그 당시는 어떻게 해요? 최고 권력자는 그 문화가 있어. 전속 무당, 우리 하면 마술사, 궁중 수행원으로 자기 수행원으로 이 마술사를 데리고 다녔거든. 그러니까 서기오 바울 밑에 전속 무당, 전속 우리가 말하면 무송이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어로
바 예수라는 사람이고 헬라어로 엘루마. 자,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기 때문에 엘루마. 또 히브리어는 바 예수. 같은 말로 어떻게 해요? 박수무당. 우리가 말한 무속인. 궁중 마술사. 수행으로 두는 것이 그 당시 문화였어요. 근데 보십시오. 이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레위기 20장 27절에 보니까 유대인 중에 이 점수라는 사람이나 이 박수무당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그 어딥니까? 이 바보섬에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왜 엘루마를 향해서 아무 영향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 엘루마가 어떻게 해요? 석유 바울 밑에서 영향력을 넓힌 겁니다. 그만큼 현장은 강한 힘이 있어요. 무속에 강한 힘이 있고, 그렇죠? 술에 강한 힘이 있고, 음란에 강한 힘이 있고, 또 돈에 강한 힘이 있다고. 강한 자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현장에 강한 자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강한 자를 꺾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 석유 바울이 사울과 바나바를 통해 말씀을 듣고자 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니까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왜? 석유 바울이 믿는 순간 자기는 어떻게 해요? 직업도 사라지고 쫓겨나게 생기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지 못하게 끊임없이 석유 바울을 향해서 믿지 못하도록 계속 그렇게 한 겁니다. 그때 비로소 바울이라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한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 사울의 이름이 아닌 바울의 이름이 언급된 거예요. 바울의 이름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면 이스라엘을 떠난 거예요. 떠나서 바울이 사역할 그 지역은 다 헬라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헬라 문화로 바뀌어야 돼.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을 때는 김영길이라는 이름 제가 쓰지만 외국에 갔을 때는 김영길 이렇게 쓰기 어렵고 이름을 바꿔줘야 돼요. 헬라 문화의 이름이 바울이거든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했다. 이 말은 뭘 얘기합니까? 그를 정확하게 볼 줄 아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 현장 분석의 눈. 영적 분별력, 그리고 강한 자가 있구나. 지금 메시지를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메시지에 우리가 막 사로잡혀 있는데 메시지를 증거하기 전에 먼저 강한 자를 꺾어버려야 돼. 여기서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강한 자를 꺾는 힘은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가 평상시에 준비돼야 돼. 그럴 때 우리의 눈이 현장을 보는 눈이 열리고 그 현장 속에 강한 자가 보인단 말이에요. 이 강한 자를 향해서 바울이 지금 어떻게 선포하는 거예요? 꺾어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너. 지금 현장은요. 우리의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거짓과 악행으로 또 마귀 또 의의 원수, 의라는 건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의 원수자들, 바른 길, 즉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로 현장을 장악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근데 특징이 보세요. 이 마귀라는 마귀 사단. 히브리어로 마귀, 이간자, 사단, 중상 마귀의 자식이 마귀라는 말은 결국 뭡니까? 이간자거든요. 분리자, 이간자.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분리시켰고 아담과 하와를 분리시켰고 가인과 아벨을 분리시켰고 민족과 민족을 분리시킨 거예요. 교회를 분리시킨 결국 뭡니까? 사단이에요. 그래서 분리다, 분쟁이다. 그건요. 맞는 말 얘기하자면 그 내면은 사단이 다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사단에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이 잡힌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분리시키고 내 입에서 사람을 욕하고 비방하는 거는 벌써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박수무당 엘루마를 향해서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이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바울이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마귀의 자식이라.
바울이 볼 때는 의의 원수라. 바울이 볼 때 어떻게 바른 길, 다른 말하면 복음을 굳게 하는 자. 그를 향해서 뭐라 하면,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될 것이다. 눈을 어떻게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서기오 바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구브로를 통치할 때 거기에 많은 조언을 얻었던 내 밑에 있는 박수모다 엘루망이 어떻게 해요? 처음 보는 바울이 선포하는 그 메시지에 눈이 가려져 버린 거예요. 누가 본 겁니까? 서기오 바울이 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박수모다 엘루마도 불쌍한 거야. 자기의 악행을 모르는 거, 왜? 사단에 잡혀 있다 보니까 자기가 말하는 거, 자기가 행동하는 거, 이게 뭔지 모르는 거.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얼마 동안 해질 못하리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못 보게 할 텐데, 우리 같으면. 바울은 어떻게 해요? 사람이 귀한 거예요. 그 사람이 무지했기 때문에, 그 영적 문제에 잡혔기 때문에, 그도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얼마 동안. 이것이 복음 증가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국률함. 그 정인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인이라는 그 친구가 어디에 묻혔냐면, 그 송기론 목사님이 가정사역하는 거기 단체에서 운영하는 그, 거기에 묻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옵니까? 그 어린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 크레파스, 학용품을 다 그 많은 사람이 가서 울었다더라. 우리도 그 울 줄 알아야 돼, 여러분들. 우리도 그 현장을 보면 가슴 아파야 돼. 나는 그런 누수 자체를 안 봅니다. 그런 나오는 장면을 너무 싫어요. 그렇게 누수를 잘 안 봐. 왜? 누수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누구를 죽이고, 가정에 누가 뭐 맨발 벗고 뭐 안 줬다고 해서 엄마가 내쫓아갖고 애가 맨발로 영화 삼던. 그런 건 너무 싫어요. 여러분, 우리 집 강아지 간 말 있잖아. 이 강아지가요, 여러분들, 지방에는 오줌만 싸고 똥은 우리 안방에 싸요. 근데 머리가 얼마나 좋냐? 문을 여는 기술을 안 거예요. 문을 여는 기술을 알아. 톡톡 쳐갖고 안방에 들어가 거기다 싸우고 갑니다. 우리 아내는 막 스트레스 해갖고. 나는 볼 때 뭘 봅니까? 똥을 봐. 아, 건강하구나. 아, 얘가 사료를 먹어서 건강하면 그 똥이, 건강한 똥이 나오고, 애가 막 배탈 나고, 막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설사가 나오거든. 그 나는 치우면서, 아, 건강하구나. 개도, 내가 기르는 개도, 그렇게 보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향해서 바울이 가졌던 그런 중심이 밑바탕에 있어야 돼. 이거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성령이 주셔야 돼. 그 성령이 언제 역사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나만의 어떻게 홀로 다락방할 때, 나만의 고용한 묵상의 시간 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있거든. 이때 어떻게 해요? 실행하면 돼. 아, 우리 어머님이 어제 제가 뵈러 갔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 몇 킬 전부터 기도하다가 237, 237, 237이라는 게 막 가슴이 오더래요. 또 우리 어머니가 배운 게 없잖아요. 평생 동안 기도하고 다락방을 오랫동안 하신 분이라 237, 237, 237 그런 단어가 계속 오더래요. 보이더래. 그러면서 어제 갔더니 수입이 있습니까? 아, 자녀들이 용돈 준 거 하는 것들을 늘 갈 때마다 11조를 떼고 성경금을 떼. 그 어제도 거의 뭐 십몇만 원 성경금 떼고 11조 뭐 떼고 그 다음에 또 뭐해 이랬더니 237 원금이래. 이걸 또 떼더라. 그러면서 봉투에다가 딱 해서 본인이 못 가니까 연세가 이제 86세잖아. 근데 237 그 237만 생각해라. 드리고 싶은 거야. 뭐 드리고 싶어. 그 다 모아놨다고 다 드려. 내가 준 거 그대로 다 드려. 내가 놔두면서 어머니 좀 그만 드리세요. 남들이 볼 때는 큰 돈이 아니지만 그분 볼 때는 큰 돈이거든요. 여러분 몇십만 원이라 갈 때마다 40, 50만 원씩 갖고 오는 것 같아. 헌금을. 237, 237, 237.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세상적인 학문이 없어도 이 나오는 용어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용어예요.
함부로 가서 여러분들 양로원에 가서 막 하토치고 하지 않으니까 수준 낮아 보이는 거라. 메시지를 들으면. 나는 이 바울이 가졌던 그 간절함이 있기를 원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름, 노아를 부릅니다. 그의 나이 460세 되던 해 하나님 방주를 지으려 갑니다. 그리고 120년 만에 방주를 다 지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가족과 또 동물들을 들어보내러 갑니다. 이때가 성경은 노아 600년 2월 10일이에요. 방주물을 닫으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드디어 노아 600년 2월 17일 하나님은 방주를 문을 닫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10절에 보니까 7일 후에 2월 10일 날 다 들어갔거든요. 근데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은 거예요.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일의 날이라. 지금 말하면 2월 17일 날 드디어 홍수가. 그 7일을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7일이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늘의 수가 3이거든. 땅의 수가 동서남북 4입니다. 왜? 하나님이 땅 동서남북을 통치한다고 해서 동서남북 4 또 성삼위 하나님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3 그 7이라는 거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7일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방주 안에 들어오기를. 이 마음이 하나의 마음이요. 이걸 바울이 소유한 거예요. 자, 이에 총독이 그것을 본 거예요. 본 거야. 내 옆에 있었던 측근 중에 측근인 그의 말을 믿었고 그의 말대로 통치했고 그 말을 소중히 여겼고 인생을 걸었던 박수무나 엘루마가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 꺾인 거를 보고 믿었다. 믿었다는 게 뭡니까? 에피스투센. 이 말은 영접했다는 거예요. 영접했다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영접, 메시지 여기에 초점이 있는데 영접 전에 어때요? 강한 자를 꺾어버려야 돼.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캠프팀에 기회를 주신 거야. 말씀을 선포되면서 스스로 홀로 다락방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이고 강한 자를 꺾을 수 있는 기도의 배경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남은 시간, 현장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말씀과 이 기도, 다른 말 하면 하나님과 조용한 묵상의 시간, 또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강한 자를 먼저 꺾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현장 갈 때는 두 명씩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복음 증거하면 한 사람 옆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강한 자를 꺾는 거예요. 이런 힘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브로 섬에서 바울의 첫 번째 공식적인 열매가 서기오 바울을 영접시키고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역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묵상의 시간과 또 기도의 시간을 통해 영적 힘을 공급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밋 대사로 부르시기 전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배와 금식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한 것처럼 우리 삶 속에도 정말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그 1대1 영적인 예배, 영적인 다락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힘 가지고 사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울의 첫 번째 열매인 서기오 바울을 영접시키기 전에 바울이 먼저 강한 자를 꺾은 것처럼 우리 속에 강한 자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현장에 강한 자가 너무 많고 또 우리 속에도 상처에 강한 자, 또 비교식에 강한 자, 또 여러 가지 치유받지 못한 그 강한 자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힐 때 있사오니 이제는 스스로에게도 개인에게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우리 속에 강한 자를 먼저 꺾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치유받아 하나님 앞에 서밋 대사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사역자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이 언약을 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회복되고 강한 자를 꺾을 수 있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기를 원하는 우리 34명의 귀한 캠프팀과 이들 위해 기도하는 두 분의 전사님과 간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